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32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우드와 관련된 수거 표현과 그리고 헤드베럴,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우드와 관련된 수거 표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표현들은 뭐 그냥 암기를 하시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 would 다음에 이렇게 rather가 오고 그 다음에 a then b가 이렇게 오는 구조입니다. 같은 표현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자, would rather가 아니라 would sooner가 옵니다. sooner 그리고 a then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would as soon이 있어요. would as soon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then이 아니라 as soon은 as랑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예, would as soon a as b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뜻이 뭐냐면 b 할 바에 차라리 a 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A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B 할 바에야 차라리 A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A를 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A를 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따가 우리가 문장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이게 A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B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B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강조가 B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를 하겠다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요 점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헤드베럴이에요. 헤드베럴. 헤드베럴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나오는 건데, 이 헤드베럴, 뭐 헤드베스트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예. 근데 이 헤드베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만 해서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예,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요렇게만 이렇게 그냥 외워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좀 경고성, 협박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강한 의미입니다. 예, 경고성, 협박성까지는 좀 너무 제가 세게 말했나요? 아무튼 이게 경고적인 의미가 있어요. 언제 이 표현이 많이 쓰이냐면 병원 가서 의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헤드베럴을 많이 써요. 그래서 you had better take this medicine 3 times a day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보다 좀 약한 표현은 뭐예요? should죠. should. 그죠? 뭐뭐 해야 한다. should가 좀 약한 표현이고 헤드베럴은 상당히 센 표현입니다. 경고성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우리 기본적인 문장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would rather 있죠? would rather A than B. 그리고 밑에 또 3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은 would sooner A than B. 그리고 would as soon A as B가 되겠죠. 자, 요거 세 개가 지금 다 똑같은 문장이죠? 예,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겠단 이야기입니까? 예, 죽겠단 이야기가 아니죠? 예, 뭐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live in dishonor. dishonor가 무슨 뜻입니까? 불명예죠, 불명예. 불명예라든가 아니면 어떤 치욕, 망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명예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거,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죽겠다고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불명예 가운데 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요, 헤드베럴 보이시죠? 헤드베럴. 예, 헤드베럴은 뭐뭐 하는 게 좋을 텐데, 예, 이런 어떤 경고성이 들어갑니다. 자, 너는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As you are told to. 너가 하라고 들은 바 대로. 그쵸? 수동태니까. 말하다가 아니라, BPP가 되니까, 말해 젖은 거니까. 듣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그쵸? 예, 강한 표현, 어떤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perhaps 아마도 헤드베럴이죠 또. 그쵸? 예, 우리가 give up.
기브업은 포기하다죠. 예,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텐데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You had best죠. Had better이나 had best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take away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Take away가 이제 이게 제거하다의 뜻이 있죠. 제거하다. 예, 그래서 또 do away with죠. Do away with 또는 get rid of죠. 예, get rid of가 있습니다. 다 뭔가를 제거하고 없애는 거죠. 자, 그래서 너는 즉시 그를 없애는 게 좋을 텐데 라고 하면은 이 예문이 상당히 무서운 예문이죠. 예, 그래서 이때 take away는 이런 수거적인 의미보다도 그냥 이제 이어동사 느낌으로 그를 멀리 데려가는 것이 좋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는 즉시 그 사람을 멀리, 그렇죠? away는 멀리잖아요. 멀리 take,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예, 라는 어떤 경고성 그런 의미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넘어가시면 또 had better이 있죠? 예. 자, you had better have done so. 그쵸? 자, 너는 뭐 하는 것이 좋아요? 예, had done이니까, 한시제 이전이죠? 예,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8번에 또 would rather죠? 예, would rather. 그런데 뒤에 보니까 A 다음에 then B가 없죠. 예, then B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9번도 보시면 여기 would rather 다음에 A 다음에 then B가 없어요. 이것도. 그쵸? 예, 그거.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자, 일단 해석해 보면은요. 자, 나는 뭐 하는 것이 좋아요? Never allude to예요. Allude to는 뭡니까? 이게 암시하다죠. 암시하다. 또는 넌지시 언급하다의 뜻이 있어요. 넌지시 언급하다. 그래서 너는 결코 과거를 넌지시라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쵸?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나는 과거를 넌지시라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이제 이때 for는 접속사. 바로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대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쵸? 예,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말하겠죠? 예, 그것이 나에게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과거를 넌지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결코 넌지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시면은 의사가 말을 했죠? 데디어라고. 자, 내가 had better go to the seaside. 내가 뭐 하는 것이 좋아요? 예, 바로 바닷가죠, 바닷가. 바닷가에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뭐 하고 싶어요? I would rather go to the mountain. 바로 나는 산으로 가고 싶다. 예, 산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또 would rather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저 뒤에 보니까 then이 여기 보이네요. 그죠? 자, 보시면은 자, 나는 차라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보가 되겠다는 거죠. 그쵸? 어디에서? In a garret. 바로 이게 다락방이란 뜻입니다. 다락방. 예. 다락방에서의 바보가 되겠대요. 근데 그 다락방은 어떤 겁니까? 예, 바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다락방에서, 가난한 남자네요. 그쵸? 바보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 자, 뭐 하느니? 바로 왕이 되느니. 그쵸? 왕이 되느니. 자, 어떤 왕입니까? Who did not love reading? 그러니까 책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죠. 예, 책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 될 바에야, 그쵸? 차라리 가난한 그러한 이 사람이 되겠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좀 긴 문장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말을 하죠. 사람들이 때때로 말을 합니다. 그쵸? 너에게 뭐를 말합니까?
대디아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바로 people are hard and selfish예요. 사람들이 하드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딱딱한 어려운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낼 때는 냉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냉정한 또는 매정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냉정하고 selfish, 이기적이라고 너에게 사람들이 때때로 말을 한대요. 자, 그리고 또 대시 나왔죠. 자, 이 대시는 앞에 있는 대절과 함께 직접 목적어의 대절이죠. 예, 그리고 또 뭐를 말합니까? 예, 바로 세상이 바로 drearily, 이게 음울한, 따분한 이런 뜻이죠. 음울한, 그리고 따분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아주 음울한 장소라고 그렇게 너에게 말을 한대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그리고 세상은 매우 따분하고 음울한 장소이다 라고 사람들이 때때로 말을 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세미콜론은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엔드일 수도 있고 벗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너는 헤드벨을 낳았죠? 뭐 하는 것이 좋아요? Not believe,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뭐를요? All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건 벗이겠죠? 예, 앞내용하고 뒷내용이 지금 역접의 관계잖아요. You had better not believe all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이 아주 음울하고 따분한 장소라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걸 믿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t is not a dreary place예요. 세상은 음울하고 따분한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음울함 또는 따분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for most of us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 대부분에게, 자, 이 비동사의 보어가 바로 요거죠. What we make of it.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삶이죠.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죠. 예,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예, 그냥 세상 자체가 막 음울하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예, 삶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돼요. 세상이 따분하고 안 좋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그런 따분함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설명을 해주죠. 동격으로. 예, 유명한 영국의 맨 오브 레럴스인데 여러분 맨 오브 레럴스는 요거는 좀 그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자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문자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인이죠. 문인. 또는 문필가를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an of Letters. 자, 이 토마스 칼라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영국의 문필가인데 자, 이 사람이 declare 했죠. That year라고 선언했습니다. That year가 뭡니까? The British, 영국이, 그쵸? Would letter 나왔죠? Would letter. 자, 뭐 하는 게 낫다? 인도를 잃어버리는 게 낫대요. 예. 자, 뭐 하는 것, 뭐 하느니? 바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어떻게 하느니? 잃어버리느니. 그래서 이 lose가 여기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겹쳐서 그냥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글들을 잃어버리느니 인도를 잃어버리는 게 낫다. 이것은 인도를 잃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셰익스피어의 글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인도가 얻게 됐죠. 뭐를 얻었어요? Control, 자치권. 어떤 지배권 이런 것들을 얻게 됐죠. 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도가 독립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칼라일이 consider, 간주했던 것이죠. 뭐라고 간주했어요? 예, 보어가 지금 뒤에 온 거죠. 위대한 보물이라고 간주했던 것. 그렇죠? 이 왓절이 이끄는 주어절이죠, 이게. 자, 그것은 여전히 어때요? belongs to England이에요. 영국에게 속해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writings죠. 예, 이것은 계속해서 인도에게 영국에 속해 있는 거죠. 인도는 지금 자신들의 그 자치권, 그렇죠? 어토노미를 얻게 됐고 컨트롤을 얻게 됐고 영국은 계속해서
이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번, 4번 또 살펴볼게요. 자, 트래픽 폴리스맨이니까 교통경찰이죠. 예, 교통경찰. 이 교통경찰이 사용하죠. 제스처를 사용한대요. 몸짓이죠.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지시를 주기 위해서죠. 누구에게? 운전자들에게. 자,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이 한 명의 경찰, 미국의 한 명의 경찰이 raise his hand죠. 그의 손을 들어 올린다면. 자,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자, with는요, 얘는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어까지 취하는 예, 그러한 전치사이죠. 예. 이게 지금 with가 이끄는 이 전치사 구가 두 개가 지금 이렇게 and로 연결이 돼 있죠. 예, 둘 다 목적어가 오고 뒤에 ing, 보어까지가 옵니다. 자, 해석하면은 목적어가 보호한 채로죠.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with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올 때, 물론 이 보어가 올 수 있는 거는 ing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분사 pp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전명구가 또 올 수 있어요. 전명구가.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얘네들의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목적어가 보어 한 채로, 또는 두 번째, 목적어가 보어 하면서, 세 번째, 목적어가 보어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다시 해석하면 그의 손가락을 pointing toward니까 toward the sky니까 그의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키면서가 되겠죠.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손바닥이죠. 손바닥은 너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의 손을 들어 올린다면 you had better stop. 너는 멈추는 게 좋을 텐데 라는 경고성 의미죠. 안 멈추면 이게 큰일 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인가요? 아무튼 벌금 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if he move his arm, 그의 팔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across his body죠. across는 여러분 이게 가로로라는 뜻이 있어요. 가로. 원래 가로 질러죠. 네, 가로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 그의 몸의 그 가로로, 그쵸? 가로로 그의 팔을 움직이는데, 자, 어떤 방향으로? 위쪽으로, 그쵸? upward direction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그의 몸의 가로로 그의 팔을 움직인다면, you may go. 너는 갈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4번, 스포츠맨십이죠? 예, 스포츠맨십을, 뭐, 한국말로 뭐라고 이걸 이야기해야 될까요? 스포츠 정신? 예, 아무튼 스포츠맨십. 근데 트루죠. 진정한 그러한 스포츠 정신은 rest on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해서 depend on이랑 같은 뜻이죠. 예, depend on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 이러한 foundation, 기초에 의존합니다. 자, 이러한 기초가 뭐예요? 뒤에 그 이러한 기초를 콜론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쵸? 이게 전체 문장이네요. 예, 바로 요 기초에 예, 그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 남자가 would rather 나왔죠. 예, 뭐 하는 게 더 좋다? 뒤에 보니까 대니 여기 있네요. 자, 한 사람이 잃는 게 낫죠. lose a point니까 한 점이죠. 우리 축구나 농구 같은 거에서 1점, 2점 이런 것처럼 한 점. 한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게 낫다.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한 포인트와 실제로는 게임 그 자체를 지는 게 낫다. 그쵸? 뭐 하느니? break the rule. 그 규칙을 깨느니. 그러니까 규칙을 깨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내가 한 점 지고, 그리고 게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규칙을 깨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죠. 마치 뭐 하듯이? 마치 군인이 더 좋아하는 거죠. prefer A rather than B죠. 죽임당하는 것을 더 선호하듯이 뭐보다 겁쟁이가 되어서 그의 의무를 neglect, 무시하듯이 또는 등한시 하는 것보다 그쵸? 예. 겁쟁이가 되어서 그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보다 죽임당하기를 선호하듯이 그쵸? 선호하듯이 군인이
우리가 규칙을 깨느니 그냥 게임에 지거나 한 점 잃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